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가수 노사연 이 자매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노사연 자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비판이라보다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는 개인적에 대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문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돌아가신데 그 문상을 한 것과 관련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당사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문상을 계기로 부친, 말하자면은 이 노사연 노사봉 이 두 사람의 부친에까지 지금 탈탈 털고 있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한국전쟁 당시에 경남 마산지역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이 노양환 씨가 개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것이 이 마산 보도인명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김주환 전 전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책에 대해서 이거를 인용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토호 세력의 뿌리 이런 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에 마산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 파견대 상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 대장은 중령이었고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4.19 직후에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 14명을 고발했는데 이 가운데 노사연 씨의 아버지 노양환 씨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무대 노양환 상사는 당시 마산 보도연맹 학살을 제1선에게 지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양환 상사의 이후의 행적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그의 딸인 가수 노사연 씨가 1990년도에 스포츠신문에 쓴 글을 통해서 자, 강원도 화천으로 증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 국장은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씨 자매의 대통령 부친 상가 조문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수 노사연 언니 노사봉과 함께 윤석열 부친상의 조문을 다녀온 것인데 언니 노사봉이 대선 당시에 윤석열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도 SNS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과거 내가 쓴 책에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산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유엔군 또는 미군 또 국군 또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 간첩으로 보이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잡아가기도 하고 간첩에 대해서 일종의 학살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마산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노사연 씨 아버지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2023년 6월 달에 바로 지난 6월 달에 이 6명에 대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자, 이 창원국민보도연맹 예비금속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명 뭐 썰로 놔두고 있고 그때 목격자들이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게 구체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첩이나 좌익에 대한 이런 학살이 조직적으로 있었더라면 아마 좌파 정권 때 집중적으로 이 건을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과거에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자 이 조명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국군이나 또는 우익에 의해서 학살됐다 했을 건데 이게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 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오마이뉴스가 지난 6월 12일 날 낸 기사를 보면은 진실 화해 관련해서 자, 이 사건은 195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창원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6명이 자, 한국 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거나
들은 좌익 협조자로 분리되어서 마산지구 첩보대, 방첩대, 망산지구 방첩대에 또는 마산 육군 헌병대 소속 군인이나 마산 진해 경찰서 경찰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좌익, 한국 전쟁 이전에도 좌익에게 협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창원 지역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마산 진해 경찰서에서 소집되거나 인행되어서 마산 형무소 등에 구금돼 있다가 자, 괭이 바다, 나밭고개 등에서 집단 희생된 것을 알려졌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실화해는 희생자들의 제적 등본과 족보, 형행 기록, 제14대 국회 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 기록 등등을 검토해서 진실 규명 대상자 6명을 이 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이었고 대부분 농업 상업에 종사하는 20대와 30대 가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검속해서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 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김주환 전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 자, 여기는 11명을 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명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숫자도 다르고 뭔가 이거는 진상 규명을 해봐야 된다. 정확하게 진상이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그 뒤에 와가지고 누구로부터 당했다 하는 거는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민간사에서 오고 가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간부석이 있었는지 좌익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살해를 했는지 누가 핍박을 했는지 이걸 정확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사연 씨의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상가에 가서 그렇게 해서 여기 문상을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하다가 이제 그 아버지까지 뿌리를 파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좌파들이 많이 해왔던 수법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명인들이 뭔가 진영에서 또는 그쪽에 자기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특히 우파 진영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추적해가지고 뿌리를 추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다음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인 찍는 효과가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좌파들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좌파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파들은 별로 공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김규리 씨라고 해서 영화 배우가 자, 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자, 이 TBS 교통방송 등 해서 이 방송에 고정 출연도 하고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습니다.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도 KBS 파업을 할 때도 직접 와서 거기 KBS 파업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과거에 거기도 이렇게 지지하면서 그런 표시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좌파들은 굉장히 정우성을 높이 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우성이 어디 영화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았다 또는 공격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편향된 인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할 때도 노골적으로 나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다 했지만 불이익을 받았기는 그냥 오히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PD들이 이 가수들이나 탤런트를 기용하는데 캐스팅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용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좌편향 프로그램에 담당하고 있는 이 PD들을 믿고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더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노사연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을 간 것은 자, 이모인 현미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화환도 보내고 또 노사봉 씨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세할 때 직접 나서가지고 유세를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도 아니고 노사봉 씨는 자연인인데 자연인이 누구 도와주거나 유세하거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빌미가 되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앞으로 나서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제는 관련 노래도 신청 안 한다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낙인 찍기가 아닌가. 자, 그러니까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과거에 아버지 행적까지 조사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진상규명이 되고 난 뒤에 뭐 나올 이야기들이고. 그러나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면 벌써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나치게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을 옥죄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들.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